안녕하십니까. 흑록 비치옥입니다. 오늘 이제 구례 간전, 예, 간전에서 수석을 이제 탐석도 하고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석중석에 내가 지금 올려본 거 없어서, 내가 지금 이제 어떻게 문의가 되어 있는 보편적인 돌에서 보편적으로 좀 여기 계곡이 이렇게 지금 보편적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보편적으로 들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해가 다른 석질의 돌이 튀어나와 가지고 참 나름대로 개성이 있습니다. 이제 석중석이라고 하는데 요 질하고 질 안에가 이런 또 다른 석질의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봐서는 무늬가 있고 괜찮은데 다른 돌이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또 다른 묘미를 나타내네요. 스마더 이렇게 요걸 지금 악요식으로 꼭 악요식으로 띠를 두르고 있고 다른 돌이고 다른 돌이고 이 돌하고 이 돌을 악요로 붙인 같이 또 하얀 또 띠를 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묘미가 있는 돌이라서 한번 석중석을 한번 찍어 올려봅니다. 대체적으로 수석이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고 대부분 튀어나오지 않고 안에가 박혀 있다든가 온 도래가 조금만 박혔는데 이것은 튀어나와서 좀 특이한 수석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톡 튀어나왔어. 튀어나오고 이렇게 전체를 보면 밑에도 이렇게 이제 자대 없이도 그냥 올려놓고 감상할 수 있도록 편편하면서 이제 다른 석질의 돌이 이렇게 있는 거죠. 박혀 있는 거죠. 튀어나와서 그것도 깨졌지만은 수만 돼 있어요. 밋밋한 것보다 낫습니다. 감상하기에는 이렇게 딱 악요로 붙인 것 같이 이렇게 띠를 두르고 있고 뜨개를 두르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래도 이것도 이제 길이는 25cm 30cm 25cm 되겠네. 25cm 되고 특이하게 돌이 박혀있네요. 뒷면도, 뒷면 한번 볼까요? 뒷면은 이제 원석. 원 재질의 뒷면은, 이제 뒷면이라고 해서 내가 이제 뒷면이라고 하는데, 뒷면은 원 돌에가, 아까 그 앞쪽에 돌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원 돌 같은데, 여기 뒷면도 뭐 나쁘지 않고, 나름대로 무늬가 박혀 있습니다. 나쁘지 않고 무늬가 박혀 있는 상태입니다. 뒤로 봐도 괜찮아요. 이렇게 수석은 이제 앞면만 살면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앞뒤가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안 나오니까 아쉬운대로 앞만 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아주 버리기 아깝고 좀 무거운 것은 이 앞면만 보고도 탐색을 하고 그런데 뒷면도 이렇게 괜찮으면은 괜찮은 겁니다. 뒷면도 딱 고리 저 있으면서 여기도 있고 요거 이제 물대를 다 벗기고 이제 식용유나 이제 올리브 같은 걸로 대부분 그 특별히 식용유나 올리브 안 치르고 그것도 하여튼 자연석은 손을 대면은
원그 맛이 없기 때문에 물 때만 좀 벗겨내고 그리 감싸하면은 뭐 크게 뭐 무리 될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밑에 손잡이도 없고 저 뒷면도 이렇게 잘돼 있고 이렇게 석중석으로 지금 내가 한 손으로 손을 올려야 되니까 옆을 보고 있는데 원석이가 이렇게 다른 석질에 있고 밑은 이렇게 편편하고 이것이 탄소를 달려야 되니까 보통 라인 오이씨 균형을 잡아라. 뒤에도 이렇게 무늬가 있었죠. 회색의 다른 돌이, 회색의 돌이 아교로 붙인 것 같이 띠를 두르고 밑도 이제 밑을 이렇게 세워놓을 수 없겠거든. 자대 없이도 가능합니다. 자대에서 가능해요. 무늬도 물때 먼저 벗겨내면은 벗겨내면 같고 별나게 앞으로 좀톡 튀어나와가지고 무늬도 괜찮습니다. 물때만 벗기면은 괜찮아요. 때만 좀 벗기면은 약간 좀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원래 내가 한 손으로 둘수 없으면 이렇게 돌리다 보니까 전체를 볼 수가 없네. 석중석도 딱 뭔 밋밋하지 않고 나름대로 또 봉으로 생각할 수 있는
흥덕 비척입니다. 석중석으로 아주 그 석중석으로 밋밋하지 않고 튀어나온 석중석이 있어서 한번 감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흥덕 비척입니다.